영동고속도로 소래 IC 건설 사업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오는 23일과 24일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소래 IC 건설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남동구 논현동을 지나는 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바로 앞에 있는 집을 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합니다. 나들목이 없어 시흥 월곶으로 빠지거나 남동 IC를 이용해야 합니다. 평소엔 그나마 10분 정도 소요되지만 주말 등 정체가 심할 땐 1시간 이상을 길에서 버려야 합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소래 IC 건설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선 나들목 건설이 필요하다며 소래 IC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주말에는 뭐 1시간 이상 막 정체되는 경우도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요. 국가 어항으로 개발이 되면 이 교통체증이 이제 뭐 그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하단 말입니다. 지금 소래 IC가 개설이 돼야 개발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한국도로공사는 군자 요금소를 남동구 논현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 소래 IC 예정지는 고속도로 안쪽에 있어 요금소가 이전하면 추가 요금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래도 돌아가는 것보다 추가 요금을 내는 게 낫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도로공사의 담당자가 통화를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300원 정도 추가될 예정은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300원을 더 내고 그쪽을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동구는 지역 주민들의 찬반을 묻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투표 대상은 논현 1, 2동과 논현 고전동에 거주하는 3만 8천 세대의 주민입니다. 구는 해당 세대에 소래 IC 설치의 장단점을 명시한 안내문을 발송해 찬반 투표를 해달라고 주문한 상태입니다. 남동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천시에 제출해 정책 이반에 반응해달라고 주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17년 8월 LH가 진행한 소래 IC 설치 교통수요 분석 용역에선 정왕 IC와 남동 IC 등을 활용하면 고속도로 접근성에 문제가 없다며 설치 필요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